두 야당에선 당권 경쟁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추대론을 놓고 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사퇴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총선 직후 2기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대선까지 당대표직을 계속 맡고 싶다는 의지로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의중은 당대표 경선은 싫지만 합의 추대해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정세균 의원과 김진표, 송영길 당선인을 비롯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중진들 상당수는 추대론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상 경선 주자가 있으면 추대는 안 되는 것이고, 체육관 선거로서는 이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중요한데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안철수 대표의 사퇴 시기가 논란입니다. SBS 취재진이 당선인 38명 중 26명의 의견을 물었더니 계파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당선인 70% 이상은 안 대표가 당대표직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호남 출신 당선인 가운데 과반은 안 대표가 당헌대로 8월 전에 물러나고 새 대표도 호남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목 대표 후보로는 천정배, 박주선,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당선인이 거론됐습니다. 안 대표 측 당선인들 가운데선 김성식, 이상돈 당선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안 대표 측에선 아예 전당대회를 연기해 올해 말까지는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